자, 오늘 연준이 2022년도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FOMC 2020년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 자, 이것이 앞으로 종합 주가의 움직임에 어떤 흐름을 주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원래 이제 이렇게 금리가 초저금리로 지금 만들어진 때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종합주가가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금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인 구간에는요, 금리가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급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왜 주가가 오르는가? 유동성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잡고 있는데요. 자, FOMC가 2020년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 방송을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 오늘은 뭐 집중적으로 몇 개의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뉴스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통 발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나서 가장 매크로 경로에서 이슈가 소위 V자냐, 뭐 U자냐, L자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L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L자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로 L자라는 건 사실 체감은 거의 뭐 내려꽂는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예. L자인 경제 성장률은 거의 없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U냐 그 이후에 이제 그 나이키자 얘기도 나오고 예. V자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뭐 이게 약간 V 비슷한 U 비슷한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일단 연준도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점도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연준 멤버들이 다 제로금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올리지 않을 테니까 아니, 예, 걱정하지 맞습니다. 마라. 예, 앞으로 안한 올리니까 2년간은. 예,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그 제로였고 다만 이제 2022년에는 한번 올려야 된다라는 분이 한분 계셨고요. 네. 100BP 올려야 된다는 분이 한분 그래, 계셨습니다. 알았어. 아마 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들 중에 한 분이 또 위에 점을 찍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점도표에 보면 제일 끝에 이제 롱런이라고 해서 장기 전망이 있죠. 이제 보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였던 것처럼 이제 2% 중반, 예, 2.5% 정도까지 그냥 유지를 했고요. 보면 이제 예. 점도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하겠다. 예, 그리고 뭐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를 특별히 뭐 크게 바꾼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파이낸셜 컨디션, 그러니까 금융 경색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예, 연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계속 예, 유지를 하겠고 뭐그 항상 그러죠. 연준이 이제 여차하면은 뭐더 도와줄 수도 있다. 좀 그런 톤이었던 걸로 예. 저는 판단하고요. 네. 시장에 제일 관심이었던 이제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배제하진 않는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 전망, 점도표, 추가 정책 세 개가 제일 중요했단 말씀이세요? 예, 그 중에 경기 전망은 내년에 5% 플러스. 그런데도 금리는 안 올리고. 예, 그리고 점도표는 2022년에 아주 매파 아저씨 한 명만 1% 올리는 걸로 예, 했고. 추가 정책은 불확실? 별로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그럼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우리 FOMC는, 우리 FOMC? FOMC는, 지금 상황을 뭘로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걸 좀 불확실성이 땡겨주시면 커졌고,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불확실성이 많았고,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은,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다시피 이제 연준이 항상 그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많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적어도 그 이상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YCC, 예.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배우긴 했어요. 예. 오건영 팀장한테도 배웠고 그 자, 여기서 FOMC 그 이야기는 뭐 지속적이죠. 그건 뭐 정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FOMC는 지금 금리를 마이너스 최저로 지금 책정을 하고 강하게 경기 부양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경제 성장률 아까 저 애널이 이야기하듯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는 일은 없다. 자, 악화되는 일이 다시 코로나가 이전처럼 엄청나게 팬데믹이 더 크게 폭풍이 오지 않는 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자, 경기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 놀러 가나요? 가까운 동네인데, 뭐, 유럽은 뭐 먼 곳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까운데 중국 여러분들 여행 지금 다니십니까? 안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지금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지금 급반등이 오고 있는데 중대 변곡 구간이에요. 자,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오늘 시황 분석 종합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황 분석을 다 아침장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준 입장에서는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도 계속 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종합주가가 또 한번 급락을 오게 되면 강하게 유동성 자금으로 그거를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 이야기를 전적으로 100% 믿으시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자, 지금은요, 주가가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지금 거의 80%, S&P는 80% 가까이 지금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만 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했고, 제 예측대로 정확히 만 프로를 돌파를 하면서 어제 최고점을 또 한번 찍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인데요. 나스닥은 아직까지 계속 상승 추세. 그리고 S&P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은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한두 차례도 언급이 있었는데. 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해도 뭐 지금 당장 추가 급락이 오거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YCC라는 게. 이게 예전의 사례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사례에 대해서 연구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그 전쟁 때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단기 금리와 이제 장기 금리의 목표를 제시를 해 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냥 시장 금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묶어 놓은 거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때 전쟁을 하면서 미국도 이제 재원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니까 금리가 튀면 안 되니까 금리가 튀면 예 이자 부담이나 시장과 경제에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예. 중앙은행이 채권을 뭐 사든지 어떻게 유통 시장과 이렇게 거기서 예. 이제 컨트롤을 해갖고 이제 묶어버린 거죠 이제 보면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예. 그때 YCC를 전쟁 기간 동안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다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는데요. 예.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하는 데까지 약 한 20년 이상 30년까지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하고 70년까지 걸렸다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YCC를 풀어버리면 그게 예. 확 튀어버린다는 건가요? 그 또 생각하시면 그렇게 확 튈 수가 있죠. 이제 보면. 예. 예. 근데 연준이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주고 이렇게 했던 거를 그러니까 테이퍼링이죠. 이제 다시 되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달랐을 수 있겠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죠 소위 말하는 부작용도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YCC를 또 가장 최근에 시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죠 이제 그렇죠. 예. 일본이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했는데 일본 채권 시장 국제 시장이 사실 거의
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보면 예, 유동성도 줄어들고요. 시장이 거의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지금 재정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조달을 해야 되니까요. 재원을 갖다가 네. 예, 국채 발행이 지금 뭐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금리가 튈 수 있으니까 연준도 고려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은 네. 단기물 금리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하고 예, 장기물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단기물을 통해서 시장에 네. 좀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걸 가장 최근에 또 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이제 보면 호주 예 호주가 이번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거기도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는 내리고 재정은 풀었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호주는 금리를 실효 하한으로 여겨지는 0.25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재정을 쓴다니까 예. 예, 그 10년물 금리가 이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거의 한 100bp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3년물 금리, 단기물 금리는 정책금리인 0.25에 묶어두고요. 10년물은 우리가 사주겠다. 양적완화죠.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내리고 근데 그러다가 좀 나아지니까 사주는 걸 줄였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안 움직입니다, 금리.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살 걸 아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좋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일본처럼 이제 유동성과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이제 양면에 좀 부작용이 네, 있군요. 예. 근데 어쨌든 어제 배제하는 뉘앙스는 아닌 게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번역을 하면 검토하고 있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다. 예.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예. 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장 뭐 할지는 않겠지만 그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정도의 뉘앙스 아니었냐? 예.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열려 있다 예. 이렇게 신호를 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에서도 이제 서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니까 시장 참가자들한테 일드커브 컨트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할 것 같아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뭐, 한 네. 55대 뭐, 45 정도로 우세했고요. 하게 되면은 언제쯤 할까요? 라는 서베이에서 9월 FOMC쯤을 얘기한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데 연준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시장을 안심시키려면 이제 그래야겠죠. 우리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 수단을 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면 정책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 시장은 또 충격을 그렇죠.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러 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연준이 그렇다고 먼저 나서서 예를 들면 금리를 지금 막 끌어내릴 필요는 또 없죠 보면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하면 그래서 충격과 우려가 생기면은 이걸 진정을 시켜주겠다니까 네. 그럼 금리가 언제쯤 올라갈까? 예, 여러 가지 뭐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지금 시장이 올라갈 걸로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정책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예, 그 채권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는.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게 이제 3분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소위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은 다른 데서 또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그 장벽 막 국경세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다 안 되니까 그냥 미국도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예, 소위 달러 빚내서 예,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적자 규제의 예, 규모를 늘리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그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 넘어갈 때 마이너스 3% 정도 했거든요. 예. 유럽에서 좀 준칙으로 얘기지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2년 동안 마이너스 5%로 늘렸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그걸로 부양하는 데 썼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거를 할 때 발행을 뭘로 했냐면 국채 중에서도 좀 만기가 짧은 단기물 위주로 했거든요. 이자율이 쌌을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짜리로 한 거죠. 그러면 지난해 1년 전에 발행했던 국채로 부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만기가 돌아오죠. 이제 보면. 예. 그럼 차환 발행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차환 발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장기물로 할 가능성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네. 뭐 문우신 재무장관이나 뭐 20년물도 실제로 꽤 네. 오랜만에 발행을 했고요. 뭐 30년물 얘기도 나오고 하다 예. 보니까 근데 그게 3분기에 8, 9월쯤에 가면은 아. 예, 시장에서 만기와 발행이 좀 있을 거라는 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 금리가 그 영향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미국 시장 참가자들도 그래서 오르면은
연준이 9월 FOMC쯤에 가서 일드커브 컨트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진정시켜주지 않을까. 현재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드커브 컨트롤에서 약간 저 진도 못 따라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갖고 예, 조금만 더 제. 자, 지금 이제 방송 내용을 들으면은요, 주가가 지금 이제 반등권을 찾으면서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부양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회수를 하지 않겠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지금 저 정도까지 얘기할 것 같았으면은요, 2022년도까지 금리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시선이 분산되고 이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지금은 유동성 금리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경기가 지금 지난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투자가 위축되고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친 거 아닙니까? 자, 곤두박질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곤두박질을 당장 친 거는 아니에요. 경기가 지금 이제 그 파급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금리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까지 머릿속에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금은 계속 풀어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연준이 지금까지도 이제 지난번 4월 11일 종합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연준이 대대적인 방어를 뭐 98년도나 아니면은 뭐 서브프라임 사태에는 뭐 3년 동안의 금리를 조정을 해가면서 시장을 막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일시에 막 뚝을 맞듯이 뚝이 그냥 한꺼번에 터질 것 같으니까 뚝을 한꺼번에 봉합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조정이 오면 연준은 뭐 틀림없이 정책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아주 강력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금리에 대한 것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단지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난번에 1400포인트까지 워낙 한 달 사이에 급락을 했을 땐 미처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조정이 오겠지.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 전 주가를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쫓아붙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미처 조정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단기 금리랑 맞나요? 장기 네, 금리랑의 네. 적정한 이 차이가 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잘 망가지거나 이럴 때 이거를 다시 중앙은행 같은 데서 개입을 해갖고 네. 적절하게 그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종합주가가 변동이 올 때 항상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장단기 금리의 변동폭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미 장단기 금리에 대한 변동폭은요 벌써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신호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금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장기 금리 10년짜리니까 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그때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경기가 그렇게 금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건데 예. 그걸 억지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는 예. 10년 후에 경기를 그러면 올리겠다는 거예요? 연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죠. 제가 뭐 그런 투자 관련 책들 중에 옛날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은
금융시장을 보여주는 무슨 마법의 구슬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약간 네. 좀 재밌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네. 확대가 되면은 향후에 경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이 많고 장단기 금 네. 그래서 예전에 위기 이전이나 뭐 이럴 때 보면 네. 특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축소되다가 역전이 되면 막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보면 이건 이제 뭐 리세션에 빠진다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많았는데 장단기 작년에 네. 얘기 엄청 했죠. 장단기 금리 맞습니다. 역전됐다. 네. 그 리세션 경심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그 일반적인 시장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그래 가지고 당장 뭐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종합주가로 이야기하지만 자 미국 다우지수나 아니면 S&P 나스닥이 급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 신호가 제가 아까 제가 걸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왔는데 그러면 왔으면 자 이런 이론이라면 지금 급락이 와야 돼요. 이미 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자, 이 연준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신호가 강하게 왔는데 자, 언제 이제 다시 추가 급락이 올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지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위험 신호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큰 실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그건 이제 말 그대로 그것도 시장이니까는요. 예, 괜찮은데 예.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예를 들면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를 제로로 낮춰서 그냥 쭉 가겠다니까 별로 안 움직이는데 예. 장기 금리가 다른 이유로 너무 상승해서 예. 이게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러다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겠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그 차이를 예, 좀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다고 낮추지도 않고 너무 네. 뭐 크게 장단기 금리차 확대 이제 채권시장에서 스티프닝이라고 하죠. 이제 보면 그렇게 가팔라지는 것도 가팔라지는 거를 좀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겠다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아 이 정도면은 그렇게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좀 뭐 불안도 안 한 수준이다라는 그래서 컨트롤한다. 예. 근데 이제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통상 아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네 어느 정도 선에서 높네 이건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미래 성장을 반영한다. 네. 만약에 10년짜리 금리가 한 3-4% 그리고 네. 예, 1년짜리 금리는 한 1-2%로 아 이거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얘기네 그래서 좋은 건데 네. 지금 팀장님 말씀은 야 저게 성장이 좋아서 금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아 이 3분기에 보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채권 엄청 발행해야 되네 수급이죠 수급 예. 수급상에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사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아 그러면 이게 성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수급의 왜곡에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폭등해버릴 수가 있겠네. 네네네. 이거는 성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현재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침체돼 있는데 그죠? 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기업체 투자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민간 차원의 가게는 소비를 안 하고 저축만 하려고 그럴 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연준에서 아 이건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리의 앙등 공급의 증가로 인한 금리의 상승은 내가 컨트롤 해줄게. 네. 이게 이제 YCC란 말이에요. 그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장기물과 단기물의 어떤 그게 적절히 이렇게 네.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네, 네. 정배열 상태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드 커브 네. 수익률 곡선 컨트롤 일드 커브를 관리하겠다 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시장에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그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갑니까?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금리에 얼마 뭐 3년짜리 얼마 10년짜리 얼마 이렇게 그걸 이은 게 이제 수익률 곡선이고 네. 우상향하는 커브가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인 거죠. 이제 네. 예.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이제 그 장기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네.
단기 금리 그 근데 시장 경제 주체들도 이제 여러 부류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단기 금리에 상관이 있어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나는 뭐 3년물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 예를 들면 내가 대출 받은 게 몇 년짜리고 나의 투자는 몇 년 시계를 보고 한다. 이제 그런 면이 다 경제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 해 준다면은 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죠. 소위 편하죠. 예, 보면. 예. 예. 아. 불안정성 같은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니까 예, 하고 예. 예, 투자를 할 때도 예. 앞으로 뭐 1년 후, 3년 후 이렇게 물론 그때 가면 또 바뀌죠. 바뀌는데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는 항상 무위험 자산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재정 증권이죠. 국채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맞습니다. 반응하죠. 예. 네. 와, 저 10년짜리 금리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재정 증권이 야, 국채가 5% 주네. 10년에 5% 주는 게 아니라 매년 5%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저거 갖고 있으면 복리로 지금 몇 퍼센트? 뭐하러 내가 나스닥에 가서 고생하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않고 낮게 관리해 줄 테니까 네. 니네들이 기업은 투자하고 주식 투자도 하시고 네. 위험 자산에도 투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경제 주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뭐, 10년짜리는 뭐 5%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 이제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지금 막 컨트롤 하고 있다 이 느낌이 들면 정부 말을 믿고 글로 가. 자, 지금서부터 이제 결론이 슬슬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연준이 시장을 지금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하고. 시장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연준은 모든 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대응을 하고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비관적인 논평은 하지 말라고 시장에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계속 경기 불황 침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실물 경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언제까지 관리를 할 건데? 언제까지 돈으로 이 시장을 왜곡시킬 건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반대로 대폭락이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건데 아직은 대폭락이 오는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는 게 아니라 야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뭐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정부 아니죠 지금 연준이 예, 예, 만약에 자, 지금 재밌는 표현하고 있죠. 야, 너희들이 그러면 이거 완전히 조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조작한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죠. 경제 지표도 바꾸고 막 바꾸려고 노력을 지금 애를 무진장 쓰고 있는데 너희들 포지션이 그러니 나는 그거를 더 이상 용납을 못하겠어. 나 도망갈래.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를 이제 종합주가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나 도망갈래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면 네. 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연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빨리 여기서는 저 도망가야지 뭐 이런 건 네. 아닌가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네. 바뀐 투자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위기 이전에는 매크로 사이클도 위기 이후보다 훨씬 좀 크고 어떻게 보면 선명했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매크로 사이클을 예측에 따라서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가 이렇게 좀 방향성이 이렇게 갈렸죠. 네. 이제 보면 돼. 근데 위기 이후에는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상한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가 코로나 이전에 사상 최고치였죠.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2016년, 2018년에 그 역사상 저점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또 더 낮아졌죠. 보면. 네. 그 말은 미국 주가도 사상 최고치고 채권도 미국 채권값도 사상 최고치. 그렇죠. 이상하죠. 예. 매크로 네.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자산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위기 후에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고 하니까 그 돈들이 주식 가격도 올리고 채권 가격도 올리고 대체 뭐 자산 가격 다 올렸죠. 그래서 예.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에 뭐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푼 거를 거둬들인다라든지 그리고 2018년 뭐 이때 미국 연준이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이 나섰죠. 그때도 보면은 해석이 막 엇갈립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좋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 기준으로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올리겠지. 주식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제 돈 푼 거 거둬들이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좀 확실히 금융위기 후에 이런 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시장은 그 요즘 들어서 보면 경제 지표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더 좋아. 네. 왜냐면 연준에서 계속 돈 풀어줄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요. 2009년도부터 2012, 2013년까지 맞습니다. 예. 계속 그래.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랠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연준은요. 뭐 할 거니까. 올마이티 전지전능하다라는 네. 그런 확신들을 갖는. 왜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네,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니 YCC를 그래서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연준은 현재 연준은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예, 검토하고 대안 중에 하나 대안 중에 하나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문제가 안 생겼는데 연준이 굳이 먼저 나서서 또 할 명분도 없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뭔가 네. 상황이 벌어지면 것 같으면 네. 그때 치료제로서 할 거다 네. 이런 정도고. 근데 어제 다우지수하고 S&P 약세였고요. 네. 나스닥은 강세였습니다. 네. 요즘 뭐 그제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은 나스닥 제가 뭐 주식 담당 아니고 잘 모르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쪽을 소위 더 성장주라고 그렇죠. 본다면은 이제 요즘 해석을 이렇게 하자면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장기화되겠구나 예. 이번 FOMC로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은 주식 중에서도 더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성격의 주식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성장주가 금리 예. 낮으면 좋은 거죠. 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예. 달러는 뭐 좀 약세 그리고 미국 금리는 저희가 그 미국 10년물이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면은 5%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대략 0에서 1%대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만 유지된다면 일종의 리레이팅이라고 할까요? 우리 네.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의 스케일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돈이 더 몰린다고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국내 내부적으로는 그 네, 방금 말씀드린 네. 자산 배분이나 네. 이런 머니 무브 그런 측면에 있을 수 있겠고요. 둘째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네. 아마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 시장 차원에서는 이제 달러죠 이제 보면요. 달러가 더 안 강해지고 약해지면은 다들 아시는 이제 네. 그러면 달러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 돈이 가는데 그러면은 뭐 또 여러 가지를 보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 매크로가 꼭 주식시장하고는 경기가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올해 앞선 뉴스에서 말씀한 것처럼 매크로도 선방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또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의 자금의 어떤 이동 그러니까 예.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이동이 일어났죠 지금 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일단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외국인들이 너무 싸게 주식을 많이 파니까 그게 촉매 역할을 한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의 어떤 채권 발행이 앞으로 많아지고 일드 커브 컨트롤 하지만은 아,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네. 네. 그렇잖아요.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그러면 돈 더 많이 풀고 이렇게 되니까 달러 약세 요인이니까 달러 약세. 이게 미국 일방의 어떤 운용에서 네. 신흥국 쪽으로 신흥국의 대표 선수인 한국 쪽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는 거에다가 네. 거기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긴 한데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다. 네. 그러니까 채권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겠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아,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꼭 유도한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좀 더 갈게요. 괜찮겠습니까? 우리 한국 금리는 어때요? 요즘에? 한국 금리는 지금 방금 그런 측면에서 예. 한국 금리는 상대적으로 하락은 했는데 낙폭이 적은 편입니다. 더 안 빠지고 있다는 예, 거죠. 전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왜냐하면은 예. 첫 번째는 예, 잘 아시다시피 금리는 경기와 물가를 제일 많이 반영을 하죠. 이제 보면 하는데 경기가 나쁜데
다른 나라보다 덜 나쁘니까는 그렇죠. 예, 낙폭이 좁고 예. 그다음에 한국도 금리를 자 지금 3프로TV의 진행자 이야기를 들으면 종합주가는 앞으로 더 가겠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합주가는 앞으로 더 가겠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50bp 한번 내리고 25bp 내렸는데 다른 나라 주요국보다는 덜 내린 거죠. 이제 보면 네, 덜 내렸고 그렇다고 뭐 한국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효화니라는 게니까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국채 발행이 지난해 연간 한 것보다 지금 이미 올해 반밖에 안 왔는데 지금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보면 그래서 미국도 쓰자. 예, 예. 우리나라도 3차 추경이 1, 2차 추경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100조 원 정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작년에서 올해 재정을 이제 쓰자라는 기조로 바뀌면서 130조 원. 예, 전 좀 더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예. 시장을 보시는 분은 자, 한번 마지막 결론 방송 진행자 전문가거든요. 네, 국채 발행이 지금 추경으로 30조를 더 발행합니다. 그래.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예. 시장을 보시는 분은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거의 답 끌어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김태권은 묵직하니 근데 그 안에 다 요소요소 네. 다 얘기할 건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채권맨의 스타일이에요. 네. 하여튼 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좀 더 가겠습니다. 네, 우리 KB증권 김상. 근데 우리가 항상 뭐 또 네. 주식 하신 분들만 모셔서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럼요. 채권 하신 분들, 예. 뭐 다양한 분들 얘기를 좀 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네, 오늘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함께 해주신 KB증권 채권 크레딧 팀의 김상훈 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종합 주가가 이제 더 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방송 결론이 그렇게 지금 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직 상승 추세가 절대 죽은 거 아닙니다. 자, 죽은 건 아닌데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은요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며칠 더 뭐 일주일이든 10일이든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종합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아침에 갭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매수 들어가거나 내일은 매수 들어가거나 하지만 안 된다는 이야기. 아직 상승 추세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차 말씀드렸지만 자, 그런데 이런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을 야 오늘 이제 조정이 오니까 아침에 갭상으로 강하게 뛰었다가 조정이 오니까 매수 들어가겠다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내용을 지금 오늘 내용을 보고 단기로 이렇게 매수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돈이 더 올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힌트로 될 것이고요. 조심하십시오. 이런 뉴스 뭐 전망이 좋잖아요. 그죠? 간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건 저는 뭐 이미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변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방송을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면 이거 충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단기 급등 후 조정이 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하락 추세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날 쫓아붙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앞으로 조정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조정이 오기